야. 야. 어? 아니, 이야기가 이해가 좀 되게 좀 해달라고. 열쇠가 필요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어. 열쇠를 찾아야 되는구나. 아, 문을 밀어보세요. 문을 밀어보라고? 어, 밀리네 이제. 아, 무슨 떡밥만 주구장창 해놓고 좀 이해가 되게 좀 해달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걸로 보면은 그 기사랑 마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사가 늙어서 아까 그 아저씨, 턱수염 아저씨가 된 거고, 여우는 원래 마녀였는데 이제 여우로 지내고 있다가 서로 같이 해방이 됐는데 갑자기 타락한 거야? 왜 까매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혹시 바깥에 있는 건 아니겠지? 못 나가. 당신 너무 시끄럽네요. 이젠 두렵지 않아. 그녀가 떠났으니까. 이젠 그녀가 두려워야지. 야, 지금 보니까 유리창이 다 깨져 있는 거야? 저거? 그 엄마 같은 존재가 떠났구나. 그녀가 떠났네. 무서워가지고 내가 토끼 인형 던졌었잖아. 남자도 잊지 마세요. 그는 늘 일터에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네? 와, 이런 접시가. 우리 이러다 벌을 받을 거야. 무슨 상관이야. 와, 다 부순다, 다 부숴. 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얘 어디지? 이제 집에 둘만 남은 거야? 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혼자지. 토끼 인형은 원래 인격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가지고 노는 거지. 오, 얘 어디야? 서재야? 어? 원래 문이 닫혀있지 않았어요? 문이 열려있네요? 그녀는 정말로 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왜죠? 난 몰라. 상관없어. 그들이 다르게 뭘 숨겼는지 알아내야 해. 액자에 넣은 상장이 온통 먼지에 덮여있어. 다들 오래전에 잊어버린 모양이네. 그가 전에 아꼈었죠. 이젠 신경쓰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지? 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문 위에 통로가 있어. 책을 사용하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오, 올라갈 수 있어. 정말 통로가 있네. 떠난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길래 이렇게 집이 다 완전 다 낡아 빠졌어요? 먼지 날리는 거 봐. 어, 켜졌다. 전기는 아직까지 들어오네. 사진도 모두 덮여있고 창문도 아주 오랫동안 열지 않은 것 같아. 바닥도 더럽고 말이야. 예전엔 그녀가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생겼죠. 그런 걸 어떻게 다 아는 거야? 어, 어쩌면 혹시 제가 그녀의 장난감이었던 걸까요? 열쇠 도대체 어딨어?
열쇠다. 아주 낡아 보이는데 이게 맞을 거야. 반대쪽에 있을 때 문을 당겨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밀기만 하셨나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봐? 오! 열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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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자였구나. 이건... 그러니까 이건... 이건 너구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긴 아무것도 없어. 낡은 쓰레기뿐이야. 납치된 아이들은 어디 있어? 대체 어디에 숨겨둔 거야? 다 착각이었지.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굴뚝이요. 뭐라고? 굴뚝이요. 벽난로에서 이어지는 거요. 하지만 벽난로가 없는데. 어? 이 시계 치워봐. 오, 조금씩 밀린다. 어? 진짜 뭐가 있긴 있네. 어? 막대기야? 여기가 어디야? 이런 장소가 있었어? 와우. 아, 세상에. 이 저장고에는 아이들의 낡은 물건이 가득해. 진짜 납치됐었던 거야? 내 말이 맞았어. 그들은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로? 네 혼자의 상상이 아니고? 여기서 꺼내주세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제발요. 엄마, 아빠, 제발 어디 있어요? 도전과제 달성함. 숨겨진 방. No one can leave while the keeper still needs them. 돌아가야지. 안 돌아가짐. 내려가야지. 아이씨. 난 여전히 어둠의 힘에 잠식되어 있군. 뭐야, 왜. 아, 아까 위쪽에 박쥐가 있었는데 그걸 못 봤나봐요. 어. 박쥐가 안 내려왔었네, 버그로.
그래서 이제 열렸네요. Pure-hearted still grow their flowers, for the secret of the flowers lives on. What? 왜 굳이 이런 게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런 건가? From 얘네 왜 포즈가 약간 얘네 이제 적이 아닌데요? There is no escape for them, for black are their souls. 우와. 그렇게 계속 뺏으려고 했던 고통을 쟤네들이 직접 나눠주니까 쟤네가 순수한 사람이 되면서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가 돌아오기 전에 나가야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희 집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다시 IC점으로 돌아왔네. 물건을 좀 챙겨야 해요. 먹을까? 똑똑하고. 물! 물을 좀 챙겨야 해요. 어? 왔어. 왜 날 납치한 거죠? 엄마 아빠에게 데려다 줘요. 빨리 사건의 진상을 얘기해줘.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누가 맞는 거야? 이게 스토리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여전히
가져갈 수 없는 상태죠. 예? 왜 꽃한테서 고통이 나와? 부모님은 어디 계시죠?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없이 안아주는데? 일단 아이가 유령이었던 것 같다라는 가설은 사라진 것 같아요. 허무맹랑 했던 걸로. 어! 뭐야! 방어막이 깨졌어! 꽃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 난 저 밝은 문이 무슨 천국으로 가는 문인 줄 알았는데 저거 수호자가 여름 문이네. 꽃을 얻은 거를 알고 바로 그냥 내가 이제 무용지물이니까 바로 죽이려고 저 수화를 보낸 거구나. 일어나. 기사야, 이젠 너도 순수한 인간이야. 제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전 이렇게 컨트롤을 잘하지 못해요. 벌써 한 다섯 번은 죽었을 건데. 오. 와, 기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센데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좀 이해 안 되고 혼란스러워하시. 어, 뒤에 수호자 있어. 빨리,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잣됐어. 아까 나눠졌던 고통을 다시 흡수해가지고 이제 뱀이 사라졌네요. 어, 뭐야? 집 왜 이래? 이게 지금 배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칼을 들고 있는 건가? 우린 떠날 거야. 세 사람 다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그는 이미 그녀와 함께 있어. 조만간 나도 거기 있겠지. 그 아저씨는 어디 갔어?
봉이네요. 아, 손에 들고 있던 거 칼이 맞았었나 봅니다. 내려놓을 때 금소금이. 종이를 주고 죽었어요. 아이한테 종이를 줬는데. 얜 뭐 아까 순수한 사람이 되지 않았... 어! 방금 전화를 걸었던 게 얘구나? 전화를 받은 게 a knight, you know. One way or another, we all serve the keeper. And we all have our desires. Most importantly, his heart was not all black. He had grown his own soulflower. "아직도 인형 갖고 다닌대요" 이러면서 놀리는 거야, 지금? 'He did not manage to save it, though. And that was his undoing. And she, well, she never forgave him.
She blamed him. She blamed you. Some have to face more pain than they can handle. And the pain broke her. She wanted them to leave together. To follow their flower. And that night, they did leave. She took him with her. She took my son. 와. 와, 미친. 그래서 그 여자애 어딨어? 금발 여자애 어딨냐고. 아까 여자애한테 줬던 종이 쪽지네요. 아이고, 이 어린아이가. 얜 진짜 무슨 죄냐. 지금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신 분들, 나중에 제가 이야기 다 정리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세요. 원래 집으로 왔구나. 와. 그 종이에 자기 얘가 원래 살던 집 주소를 적어놨었나봐.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로 찾아왔나봐요. 아이고, 아까 봤던 장면이 이거구나. 안 돼. The pain stays with us forever. It can subside. It may grow dull, but it'll never leave us. And we live with it, doing our best not to let it dissolve us. We fight it every day. But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pain. There's sacrificing yourself. The father, consumed by work, trying to give his child a better future. The mother, dedicating herself to her family until there is nothing left of her. Your pain is the price you pay to make someone else feel better. To make someone else smile, if only for a moment. But trading someone else's happiness for your pain is not the only way. Life doesn't want your pain. It doesn't need your suffering. It simply is what it is. You don't have to fight it. All we can do is remember those who are gone
and do our best for those who remain. All of us carry our pain within us. Another way, even if you're in pain, another way is to take someone else's pain and make it your own. Wow. 금발 여자애 지켰네요.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it? That tale about pain? I was wrong. It's a tale about love. I will tell you. Tell you once again. Oh my god. 자,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이해한 스토리는 100% 맞는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이해한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다르게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해석한 것도 나름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모든 떡밥이 막 다 풀리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만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챕터가 세 개로 나뉘잖아요. 털복숭이 아저씨 챕터, 그리고 기사 챕터, 그리고 저 금발 여자아이 챕터, 이렇게 총 세 개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은 다 하나예요. 그냥 완전 다 허황된 얘기로 막 따로따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 기사가 저 아저씨가 맞습니다. 저 아저씨가 기사인데 기사가 판타지 세계에 따로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맞서 싸우고 있다. 약간 이거를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고통받는 분들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인이나 훈련받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마치 동화처럼 좀 약간 몽환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 시점으로 상황을 설명하자면 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 근데 아빠는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딸을 도와주지 않고 일에 매진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떠났는지 일에만 집중을 한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딸을 그렇게 직접 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엄청 원망하고 그렇게 딸이 방치가 된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게 떠난 건지 일을 잠깐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불이 났어요. 심지어 딸이 혼자 있을 때 불이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개빨리 뛰어갔단 말이야. 근데 딸이 이미 죽었어. 화재로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그 건물에 다른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게 저 금발 소녀예요. 쟤만이라도 살리자 하고 쟤를 데리고 나온 거야. 그 기사가 불난 집에서 막 싸우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 아저씨가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올라간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금발 소녀를 데리고 딸 대신에 키운 거야, 걔를. 딸을 잃었으니까 나는 얘를 딸처럼 키울 거다 하고 키웠지만 아내는 이미 거의 반 미친 상태인 거죠. 네가 딸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 난 딸이랑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아내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주인공 턱수염이 있는 남자 아빠 걔가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아내가 있잖아요. 돌아버린 아내가 이제 금발 아이를 돌보면서 키우고 있는 이 주인공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 아들을 죽이고 자살했어요. 주인공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다른 여자, 내가 주인공이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랑 만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인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의 출처가 지금 불명확해. 그냥 그래서 자살을 했어, 아내가. 자살하기 전에 그 금발 여자아이한테 진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다 이렇게 적어서 그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금발 여자아이는 지금 데리고 온 이 주인공이 아빠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자신의 부모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지각하고 있는 나이에 거의 납치 수준으로 데려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구출인데 걔를 이제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주인공이 계속 키우니까 자기는 납치된 거라고 오해를 한 거지. 종이 쪽지를 받고 내가 거기에서 구조가 된 거구나 하고 그 불탄 집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실까 하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히 불탄 곳이니까. 그 소식을 뒤늦게 안 주인공은 미친 듯이 뛰어가서 떨어지기 직전에 걔를 잡고 다시 구출했죠. 처음에는 금발 소녀가 주인공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었지만 엔딩 보니까 어떻게 서로 잘 이겨내서 같이 성인이 된 것 같아요. 아내는 죽었고. 어쨌든 이상입니다. 제가 해석한 거는 그래요. 야 그래도 떡밥이 막 진짜 이해가 좀 많이 안 됐었는데 기사편이 너무 이제 판타지적이었잖아. 현실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스토리였었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맨 마지막에 떡밥 정리할 때 반전 요소를 느끼게 해주는 연막 역할이 됐었던 것 같네요. 기사가 아들이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사실 여러분들만의 해석하는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게 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머스트 진짜 재밌었네요. 이거 확실히 근데 진짜 이게 처음부터 극 후반까지 이해가 안 되다가 거기에서 떡밥 정리를 다 해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고 이게 브금이랑 그래픽 표현 몰입감이 이건 정말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인머스트 도트로 이렇게 몰입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오늘 잠을 못 잘지도.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머스트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